지난 대선 패배 이후 공화당의 소수계 끌어안기 노력, 프라임뉴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LA타임스 역시 아시안 유권자들로 인한 공화당의 갈등을 조명했습니다. 키 보팅 그룹으로 분류된 아시안 유권자들, 각 당을 지지하는 한인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의 뼈저린 패배 요인을 아시안 등 소수계에서 찾은 공화당은 전국 공화당 협의회가 다시 소수계를 찾아다니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소수계 끌어안기. LA타임즈는 이를 놓고 매우 힘든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공화당 한인 인사들은 아시안의 중요성을 공화당이 무시했던 결과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왜 그렇다는 걸 질문해야지 거기서 답을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화당 정책이 우리 교민들에게, 에이션들에게 좋은 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특히 지난 20년 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택하고 있는 아시안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율 73%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5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공화당은 80년대 아시안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처럼 보다 쉬운 화법을 통해 더 넓은 계층까지 정책 방향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그 플랫폼 자체가 좀 더 에이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에이션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다 에이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민 개혁을 놓고 항상 이민자들의 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민주당은 일부 특권 계층이 아닌 일반적 이민 사회를 아우르는 정책 부재가 공화당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정책이죠.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 이민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은 한인 사회는 한인 인사들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명분 앞에 초당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으로서는 각 커뮤니티로 대변되는 로컬 인사들을 통해 이들이 전하는 소수계들의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